아니 그 내 거 좀 몰래 좀 봐. 지도 웃고 왜 귀여운 자. 내 거 줘. 2차. 2차 짐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저 지금 난지 캠핑장 도착했고요. 크이는 제 했고 이제 자리로 이동하면 됩니다. 밤에 지인들도 올 거고 출입구 바로 앞쪽에 있는 사이트로 했어요. 지금 빨리 가져가 볼게요. 오늘 집에서 카트도 가져왔습니다. 완전 저렴하게 쿠팡 그때 로켓 배송으로 사가지고 아 종종 잘 써요 정말. 끝났어. 이제 2차 짐 갑니다. 가자. 여기는 사람이 많은 난지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사실. 먼저 맥주 한잔 해야겠어요.
여기 앞이 사람 지나가는 길이긴 하지만 잔디가 보여서 여기 뷰가 좋아요. 저는 불부터 피우고 있어요. 일단 쐬고 있어야겠어요. 추우니까. 아, 연기가 다 이쪽으로 오냐. 짜글이 할 밥. 이거는 각자 하나씩. 앞에 하나씩. 그 안에 하나씩 돌려고. 일단 정리를 좀 하면서 먹고. 아, 연기가 또 너무 내 쪽으로 온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고기하고 짜글이를 할 거여가지고 감자 조금. 저희 그 피크닉 도시락 통인데 이게 이제 짜글이 할 야채들을 전부 다 손질을 해왔습니다. 양파, 버섯. 이거 밥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나? 먹다 보면 줄겠죠 뭐. 여기다 물을 붓고 소스도 가져왔어요. 된장찌개 소스 넣어가지고 해요. 제가 물 따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브루클린 웍스 옷을 드디어 샀어요. 이걸 이렇게 잡고 물을 따르려고요. 지금 요거는 뚝배기 가져와서 하고 있고, 저쪽 버너에다가는 고기 안 먹는 언니 쭈꾸미 먹이려고 가지고 왔어요. 물은 장작 하나씩만 넣어가면서 살려만 넣으려고요. 여러분, 야채를 씻어왔어요. 지금 저렇게 저기 설거지함에 야채는 씻어왔고요. 천천히 끓고 있네요, 된지는. 여러분, 짜글이니까 밥을 여기 안쪽에 조금만 넣어놓을 거예요. 소스는 이렇게 세 종류하고 참기름, 소금장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두 개 만들어 놨습니다. 헬로? 뭐야, 몇 시야 지금? 알겠어요. 어서 와요. 에. 맛있어요, 여러분. 짜글이. 짜. 옮기는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옮기고. 직장인들 일하고 와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하느라고 지금 좀 막 저도 막 정신없이 움직였는데 뭐가 다 챙겨졌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의 진짜 베스트 친한 남사친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요. 다 전에 직장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 구워볼까요? 아직 안 와가지고 일단 초벌만 해놨어요. 너무 이쁘죠?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차 들어온 게 언니 차 같았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는지 다른 데로 이동했어요. 꽉 찼나 봐, 주차장. 여기 왔어요, 이제. 아파트 앞마당 마실러 가는 거 데리러. 연기가 액션이니까. 그지?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할티. 뭐야? 먼저 연기 시작했다, 카메라. 아니야. 연기 아니야. 치킨, 여효. 이게 뭐야? 여덟 치킨. 야, 여기 좀 찌그러. 그래. 야, 여기. 닭단마 하나씩이야.
꿀. 강원도 양봉 꿀을 가지고 왔어요. 야. 아, 그러면 꿀빵. 언니랑 오빠랑 자리를 바꿀까? 언니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아, 저 얼굴 맞는. 아로마티카 햄프백. 아, 이거 불에 탄다. 까치키. 어, 여기. 꺼내드려라, 그래. 저분. 너 이거 너 봐봐. 벨라야. 효도 치킨. 여기 다분 벨라라고 해도 되니? 효도. 어, 벨라라고 해야지. 하루? 다부라고. 정신없어. 야, 얘 하나씩 했다고. 칼 어디냐고. 네, 고추마늘 치킨 고마워. 나도 고마워. 일단 언니 쭈꾸미 안 할 거면 요거 치우고 하나씩 가자, 요 위에 넣어. 아, 요거인데? 캠핑 의자 이렇게 몸 맡겨야 되지. 어. 가사예요? 노래 가사. 이제 아니 내가 캠핑에도 잘 안 앉아봐가지고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자빠질 수 있어. 그런 것 같아. 어, 그냥 그 안에 그냥 감기듯이 있어야 돼. 이거 뒤로 안 넘어가? 자기 말씀. 아무 말 대잔치 또 시작했어. 양복장에서 양복장에서 이제 섞어. 어? 어? 내 거예요. 여기 있어요. 내 젓가락 없어. 넌 찍혀서 먹어. 우와, 나이스. 옥타브가. 아니, 다 넣는 거지. 어, 바로 당뇨. 아니, 맥주 마셔. 맥주 떨어줄래요? 아니, 이대로 먹어야 돼. 그래야 어머. 관자같이 맛있어. 아니, 이거 유명합니다. 슈퍼, 캠핑에서. 슈퍼마리오예요. 뭐. 나를 믿어. 그럼 나 이거 밀려 뱉고 싶은데. 뱉어. 태워. 아, 그래. 근데 저, 야, 넌 너무 멀어. 넌 쓰레기통 옆에 있잖아. 그만 먹어. 어머, 누가. 근데 좀 가위를. 가위 먹어. 약간 지쳤는데. 어, 저기 우리 오지 오자마자 사람이 계속 말해. 오세요, 자막 못 치겠다, 이거. 겹쳐서 쳐. 내가 어디까지 나오니? 이거 나 이거 팔 나온다. 어, 팔은 컨펌 된 거 아니었어요? 아, 얼굴 아래 컨펌 받았어. 그죠? 요, 요 쌍판만 안 되는 거. 다른 맛만 먹어. 맛있을 거야. 근데 원래 얘 컨텐츠 되게 평화로운 컨텐츠인데. 아니야, 사람 나오는 건 다 이문양이야. 아, 그래? 어, 다 정신없어. 그리고 혼자? 어때 맛이? 맛있네. 맛있는 것도 아닌데. 고기. 어, 이런 거 지금 편집점으로 하나씩 넣는 거야. 어, 참기름도 있어. 그려. 참기름! 뭐야, 참기름 처음 먹어봐? 특이야. 오빠 반응이 제일 웃겨. 너 참기름 처음 먹어봐? 아이씨 씨. 외국에서 왔어. 정말. 오랜만에 교포가. 어디? 고소해. 아,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얼굴 안 나오게 한다니까. 나 정말 속상해 죽겠네. 아니, 아니 언니가 너 아, 꿀이 좀 녹아야 맛있네. 너무 자기 할 맛. 남 얘기 안 돼. 이건 다 끓은 건가? 이거 된장. 야, 배수대 저기 있다. 아, 삼겹 받았다. 직접 구운 돈짜리예요. 야, 말하고 아, 먹고 갔어 어제? 어디 갔는데? 어, 너 술이 많더니. 어머머! 안에, 안에. 끝까지 얼굴에 다 넣는 거 아니야? 어? 얼굴 집어넣는 거 아니야? 오, 너무. 아, 이거 있잖아. 이거 내가 너무 원했던 거야. 야, 너 하면 안 된다, 두 손으로. 이거 불리에만 안 올려놓으면 돼. 직화만 안 하면 돼. 그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돼. 오븐에 넣어도 돼. 진짜? 추우면 저를 바꿀 것 같아. 따뜻해? 근데 지금 그렇게 온도가 안 나.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지? 이거를 내가 첫 게시를 야채를 넣을 줄이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당귀. 어이, 무서워.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귀여워. 어, 어, 어. 내가, 어, 내가 얼른 가서. 근데 이거 왜 뜯어? 어, 싸먹는 게 아니라 참소스에다가 아. 비벼가지고. 아, 샐러드처럼. 거. 이거는 마사지 하는 것 같아요. 나무로 만든 거고요. 그 코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호두나 호두 오일로 자연 코팅을 한 거고 이렇게 뭉친 부위를 마사지를 여기 이 각으로 해도 되고 여기로도 해도 되고 캠핑 때 쓰면 좋은 건데 아. 그 옷에 장작 향이 배잖아.
그러면 해물이 대신에 이게 인공향이 아니라 천연 아로마. 진짜 화이트헤드 고민이거든. 아 진짜? 운동한 문질러. 각질까지 가나? 여기까지. 5 minutes? 여기까지 가나? 아니, 생각보다 길어. 아니, 중독돼. 아 이건 참 안 물. 나는 선물한 것 중에 치약이 제일 피드백 좋았어. 너무 아니, 깔끔하다고. 우리는 와사비를 안 먹었었구나. 똑같아가지고. 이미 지나가. 아 여기 안에 텐트가 또 있네. 뭐 이렇게 추워. 보여주세요 카메라. 아 추워. 크래커. 또 검은 크래커. 이것도 크래커? 아! 아 또 외제 크래커? 어, 이 브라운 치즈? 나 근데 브라운 치즈 먹어보고 싶었어. 예뻐서 상 치즈? 크래커에다 올려 먹어? 나도 이거 안 먹어. 일단, 생으로 먼저 하나 먹어. 좀 먹어볼게요. 밤을 드시기 그래? 없어. 그냥 저 만들었어. 약간 초밥식으로? 맛별로 있어 이게.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 맛있어. 그 하얗고 때려 너 칼채 늘리려는 줄 알았어. 입에다가 늘리려는 줄 알았어. 꿀을 살짝 먹었어 아직. 먹어봐. 있는데 이만큼이다. 이건 줘봐. 더 있어? 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예뻐가지고 아 진짜. 나 진짜 브라운 치즈 막 궁금했었거든. 밀크 캐러멜 맛나. 맛있다. 유튜버 애들이 많이 먹더라고. 아 그래? 그거 약간 입맛은 쌉쌀한데 차분하고. 아니 그 내 거 좀 올려줘봐. 어, 지 놓고 왜 귀여운 차? 내 거 줘. 이제 부질러부터 위에. 꿀 진짜 맛있어. 아, 진짜. 꿀하고 먹으니까. 그래 그거 보여줘.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진오배 치즈랑. 무슨 있어? 난 아까 보여줘. 무슨 치즈인지. 아니 이거 브랜드가 시노베라고. 이 시노베. 시노베 치즈에 꾸레커에 달꿀. 뭐야? 맛있다. 이 크래커가 진짜 맛있다. 이거 어디서 크리스 사? 크리스. 아 크리스토 빅. 이거 나도 근데 공부할 때 많이 사. 근데 인터넷에 그 물어보고도 안 들어. 물어보고 듣지도 않고. 어, 크리스토 빅. 크리스토 빅. 그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아니 이거 치즈 맛있네 그래. 그래 좀 먹어, 먹어. 네 거잖아. 진짜 사놓고 좀 먹어.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러분 이게 짠 계속 장이 안 나오니까 계속 먹고. 아 뜨거워 시켜 먹어요. 안녕. 여러분, 지인들은 모두 갔고 지금 저는 여기 텐트에 왔는데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요. 이거에 타면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고개를 내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선물 받은 이거 클렌징 오일로 세안하고 그리고 저는 자보려고 합니다. 다 같은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저의 베스트 남사친은 저 입사 전에 그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저랑 지금 2년이 된 지 내가 거기 2012년에 입사했었나? 그러니까 지금 10년째 돼가죠? 서로 속속들이 되게 많이 아는 사이예요. 다 오래됐네요 이제. 거기 회사 퇴사한 지도 몇 년 됐으니까. 근데 이거 뭐야? 확실히 아로마 향이 나니까 엄청 좋네. 장작 하고 나면 얼굴도 건조하고 막 뭐 낀 거 같고 약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씻고 자거든요 세수는. 아이고야 눈은 좀 뻑뻑하네요. 이대로 가서 세수하고 그리고 치카치카 하고 다시 돌아와서
좀 쉬어볼게요. 뭔가 정신없이 지나갔어 저녁이. 카메라 켜는 것도 이렇게 네 명이서 둘러앉으니까 뭐 이렇게 놓는 게 되게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려고 들어왔어요.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저 옷 갈아입고 자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모후드예요. 따뜻하게 잘 수 있어. 그리고 꼬랑니 나는 양말은 벗고 새 양말.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뭐라고 샬라샬라 되게 뭐 했던 그 스프레이로 입었던 옷을 이렇게. 아 진짜 페퍼민트 향이 완전 상큼하네요. 이렇게 해주고 잘 거예요. 여러분 모두 굿잠 자세요. 넷플릭스보다 잘 거예요.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저녁에 설거지도 다 하는 편인데 어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다 씻어야만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설거지를 하고 올게요. Put down the bottle dozens of times, thrown my bag away. When I start thinking you lost my head. 설거지를 끝내고 왔습니다. 온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다 냉수였거든요. 기름진 거나 아니면 꿀이 너무 붙어. 그 애들은 좀 물을 끓여가지고 11시 철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돼. 그 잠은 안에 난로 틀어놨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잘 잤어요. 그리고 텐트 안에 또 이너 텐트를 치는 거는 안 춥네요. 확실히 좀 덜 춥네요. 어제 안 추웠거든요. 오늘은 또 무겁게 이것도 들고 왔어요. 피. 제 뒤에 먹구름이 몰려와요. 지금 빗방울도 약간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빨리 치워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뇌정지. 일단 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시냐면 이제 9시거든요? 엉망이네요 이번에. 이거 새로 산 컵 이쁘죠? 사실 이거는 이렇게 기름에 먹지는 않는데 지금 어차피 이거 시즈닝을 한번 하고 넣어야 돼가지고 겸사겸사로 넣을게요.
제 카트가 여기에 있는 카트보다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젤을 사용해도 되는데 아,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저번에 써보니까. 그래서 제 게 편해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은 짐을 나르겠습니다. 아, 난지 캠핑장이 이제 올해는 마지막. 힘들어 여기 모두. 아이고. 이제 쓰레기만 버리고 가면 돼요. 재활용 불쇠수거하는데 가서 버리고 음료수 한 잔 먹고 갑시다. 음료수 한 잔 먹고 집에 가려고요. 신발 크록스 신으면 꼬랑내 어떡해요? 어떻게 세척하지? 꼬랑내 나는데 이제 버리고 새로 사야 돼요? 이제 자는데 옷에 꼬랑내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양말도 갈아 신고 잤잖아요. 안은 아니요. 밖에서 나는 냄새였던 거예요. 저의 그 크록스에 자다가 신발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번 영상 좀 정신없어서 죄송해요, 여러분.